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2박 3일 만에 제 스튜디오에 왔는데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불을 떼고 있는데 한 2시간이 지난데도 집이 춥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패딩을 입고 있어요. 자, 오늘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총 3종을 발표했는데요, 하나는 신형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또 하나는 신형 맥북 에어, 그리고 또 하나는 신형 맥 미니가 그것인데요. 저와 함께 스펙을 알아보고 애플 제품을 많이 쓰고 있는 저의 생각은 어떤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신형 아이패드 프로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신형 아이패드 프로는 11인치, 12.9인치 두 가지 라인업으로 나오게 되며 264ppi를 가진 레티나 디스플레이, 두께는 5.9mm, A12X 바이오닉 플러스 뉴럴 엔진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후면엔 1200만 화소의 1.8 조리개의 카메라, 전면엔 700만 화소의 2.2 조리개 값을 가진 트루뎁스 카메라를 탑재했으며 유심은 나노심과 이심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또한 물리 홈버튼이 사라지고 페이스 아이디로 바뀌며 라이트닝 포트를 삭제하고 USB-C 타입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W 어댑터도 제공하네요. 가격은 역시나 프로 라인답게 상당해요. 11인치의 가장 저렴한 모델이 999,000원, 즉 100만원이란 얘기며 12.9인치는 1,269,000원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최대 용량인 1TB를 선택하면 두 가지 모델 전부 200만원을 넘기게 됩니다. 오우. 그리고 새로워진 애플 펜슬로 더욱 다양한 명령을 입력할 수 있으며 본체와 부착하기도 쉽고 페어링도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의 능률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마트 키보드 또한 변경되었는데요, 각도를 두 단계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본체 후면까지 보호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포토샵, 윈도우 OS에서 실행되는 리얼 포토샵을 구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포토샵을 사용하는 포토그래퍼와 아티스트에게 매우 환영받을 제품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액세서리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스마트 키보드는 12.9인치를 기준으로 대략 25만원, 애플 펜슬 2세대는 대략 15만원 정도 되는 것을 본다면 아이패드 프로 풀셋을 최저가로 장만해도 대략 140만원이 필요한데요. 정말 나에게 패드가 필요한가? 애플 펜슬과 스마트 키보드 조합을 제대로 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본인에게 계속 던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맥북에어. 저는 사실상 버림받은 라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맥북 프로의 13인치 그리고 뉴 맥북의 12인치 사이에서 수년간 상당히 고전했으며 애플에서도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단종의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상당히 지배적이었으며 저 또한 맥북 에어의 존재를 잊고 지낸 지 오래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형 맥북 에어의 발표가 더욱 신선하게 느껴졌는데요, 테크 스펙을 살펴보면 13.3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 2560x1600 해상도에 227ppi라고 하네요. AP는 8세대 i5 저전력 버전, 램은 8기가부터 시작해서 최대 16기가를 선택할 수 있고 무게는 1.25kg, 그리고 좌측에 USB-C 타입 2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맥북 에어 신형에 실망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저전력 CPU와 외장 GPU의 부재, 100g밖에 줄어들지 않은 무게, 그리고 전보다 최소 25% 상승한 가격이 한몫했기 때문인데요. 저 역시도 격하게 동의하며 이번 애플 발표를 보면서 애플의 랩탑 계열을 더욱 짜임새 있게 만들려는 그들의 노림수가 명확했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맥북 에어가 비싸고 무겁다고 느끼는 라이트 유저들을 뉴 맥북 쪽으로 유도하고, 맥북 에어를 보니 성능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맥북 프로 13인치 라인으로 유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맥북 에어가 마음에 든다면 그냥 구매하면 되고요. 맥미니 또한 찬밥 신세였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재탄생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스펙 대비 가격대가 조금 애매합니다. 맥미니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스펙을 업그레이드해서 구매를 하는 편인데, 스펙을 조금씩 올리다 보면 아이맥 가격과 비슷해지게 돼요. 아이맥이라는 가성비가 훌륭한 데스크탑이 자리 잡고 있는데 굳이 애매하게 돈을 저가면서 맥미니를 구매한다라. 물론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맥미니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분들에겐 이번 신형 맥미니는 매우 환영받을 일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겐... 글쎄요. 그래도 미니멀라이즈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는 제품이라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신형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신형 모델들에 대해선 한마디로 애플이 애플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부 잘 나왔어요. 버림받았던 모델을 재조명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했으며 애플의 생태계를 두껍게 만든 것은 분명 환영받을 일이지만 가격이 너무... 아니, 이거는 발목이 아니라 멱살을 잡는 느낌이 있다, 뭐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뭐 그래도 경쟁자는 없고 판매량은 늘어날 거고 당분간 애플도 승승장구 하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지금도 추워.